1년 전 오늘 바다에 침몰해 있던 세월호가 물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파를 탔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는 지금 선체 바로 세우기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MBC 취재진이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 안으로 직접 들어가 세월호 상태가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2층 C갑판입니다. 진흙과 화물을 모두 꺼낸 선체 내부 모습은 처참합니다. 벽면은 녹슬어 있고 심하게 휘어진 것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화물칸 1층 D갑판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약해진 선체의 추가 파손을 막기 위해 지지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지지대는 50여 개에 달합니다. B, C, D 데크 중에 C 데크가 많이 붕괴가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립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바치는 거고.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지하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세월호의 가장 밑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데크인데요. 왼쪽에 화물을 싣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은 구멍이 뚫린 곳이 있습니다. 이 안쪽이 기관 구역입니다. 기관실은 좁고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안전 문제 때문에 아직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미수습자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은 세월호 선수 쪽 4층 객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단원고 학생 60여 명이 머물던 곳입니다. 무너져 내린 격벽 밑에 눌려 있는 단원고 교복과 유류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 구간이 전체가 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마지막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제 세월호는 5월 말까지 선체 내부 보강 작업이 마무리되면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침몰 4년 만에 바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